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넘겨보세요. 오늘은 그 페이지 210페이지, 208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208페이지로 가시면은, 208페이지에 가시면은, 토지정책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토지정책. 그래서 이 파트에서 나온다면은 한두 문제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넘기시면은, 잠깐, 페이지 210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토지정책수단에 용도지역지구제라는 게 있죠. 그죠? 요거 별표를 하나만 쳐보세요. 별표를 하나만 쳐놓으시는데. 자, 요건 이제 개념만 좀 잡으시고요. 우리가 이제 용도지역지구구역은 공법에서 배우시거든요. 그러니까 공법에 대한 관련 문제는, 공법부터 배우신 다음에 이제 한번 제가 여기서 또 이렇게 그 체크를 할 거예요. 그죠? 이때 보시고요. 그러니까 용도지역지구제는 이제 의의하고 목적하고 문제점만 좀 잡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서. 그것만 잡으시면 되는데, 들어볼게요. 지역지구제입니다. 지역지구제. 자, 지역지구제가 우리 시험 문제, 이제 학기론에서는 이제 어떻게 물어보냐. 지역지구제는, 자, 만약에, 이렇게, 주택과 주택과 주택이 있는데, 공장이 탁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폐수를 또 내려보내죠. 그럼 이건 어울려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않죠.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것을, 어울리지 않는 것을 어울리게 하는 게 토지 이용 규제예요. 토지 이용 규제. 토지 이용 규제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자, 두 번째는 이제 저번에 배우셨던 공장은 이제 부의 복과라고 합니다. 부정적이니까. 그러니까 부의 복과가 이제 시장이 실패면서, 자, 이걸 제거하고 감소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거 전형적으로 이제 바꿔버리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보실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토지 이용 규제로서 사회적 바람직한 방향으로 돌리는데 장점하고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하고 단점은 인문과적인 요것만 보시는데 어울리게 한 자체는 토지 이용을 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효율적인 이용, 자, 효율적인 이용을 했어요. 이용을 해서 이용을 잘하자는 건 효율성이거든요. 효율성은 달성이 돼서 높아졌는데.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만 지역지구제를 실시해서 A 지역만 풀어주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지역지구 실시 안 하다 보니까 지역 간의 격차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단점은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 됩니다. 형평성 문제가 야기가 돼서 이게 떨어져요. 자, 그래서 TDR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하라는 것만 펜 들어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의에, 자, 거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지역지구제는 거기에 두 번째 보시면은 흔히 정부에서 의해서 채택되는 토지용 규제의 한 방법이라는 얘기가 있죠. 박스 쳐보세요. 자, 그래서 얘는 직접적 기입보다는 토지 이용 규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지를 사회적 바람직한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어때요? 법률적 행정적 수단을 갖추는 토지용 규제의 방법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맨 밑에 가시면은 양가로 2번에 가시면 동그라미 1번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시킨다는 게 있죠. 그 토지용의 효율성을 제고라는 건 높인다는 거거든요.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211페이지에 보시면은 문제점에 동그라미 5번에 가시면, 그러나 지역지구제는 심각한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키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옆에 개발권 양도제도로 보완한다는 단어가 있나요? 이거 별표. 자, 그러면 넘겨보세요. 우리가 그 개발권 양도제도라는 게 나옵니다. 넘기시면. 별표 하나 쳐놓으시는데요. 자, 212페이지에 개발권 양도제도 틀어졌죠. 여기가 이제 TDR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 시행되고 있지가 않은데, 그래도 예전에는 그래도 그 곧잘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TDR을 가는데, 자, 지금 일단 입문과정에서는, 자, 얘가 지금 무슨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됐죠? 지역간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는 게, 자, 우리나라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데, 개발권 양도제도라는 것을, TDR이라는 자체를 우리나라 지금 검토 중이에요. 요거. 그래서 이제 요건 어떤 거냐면, 자, 미국도 보존 지역이 있습니다. 역사적 유물을 보존하거나 그린벨트로 개발 지향 구역으로
지정을 하죠. 여기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가능 지역을 또 둬요. 개발 가능 지역. 자, 그러면 개발 가능 지역은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만들거든요. 개발 가능 지역.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을돌이한테 개발을 하게끔 만들어줘요. 허용합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을, 4층을 짓게 허용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기는 보존을 해줘야 되는 게 형평성이 맞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건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이제 미국 얘기인데, 자, 갑돌이가 우발적인, 뜻하지 않는 우발적인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 이걸 공적 제한이라고 그래요. 공적 제한. 그래서 이거를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해주는 게 형평성이 맞는데 운하는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재정 부담 없이 시장 기계에 맡겨요. 그래서 시장 기계에 맡긴다는 거는 들어보시면은, 자, 얘는 그린벨트에 대한 그 개발 제한 구역이니까 소유권 제한이 아니라 이용권 제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살아 있어요. 소유권은 있고 개발권도 주죠. 정부가 보상을 하려고. 근데 얘는 소유권은 주는데 개발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용도 제한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4층을 이제 못 짓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는 우리나라 용적률을 사고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시켜서 소유권을 넘기겠어요? 개발권을 양도하겠어요? 개발권 양도하죠. 그래서 TDR 증서를 넘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익을 주니까 형평성 문제를 해결한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다시 우발적인 이익이 발생되니까 손실이 자연적으로 완화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하라는 것만, 자, 212페이지 가시면, 의회 가시면 굵은 글씨, 현재 우리나라에는 도입되고 있어요? 되고 있지 않아요? 않죠? 요거 야간 배치를 하시고 내용에 보시면은, 자, 이번에 가시면 어떻죠? 보존지역에 안에서 개발권 상실하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양도 가능한 개발권 증서를 발급했죠. 그래서 개발 가능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용 밀도에 관한 상한선 설정하고 상한선 이상의 토지 개발은 반드시 개발권을 가진 사람에게만 허락하게 돼 있죠. 그래서 보존 지역의 토지 소유자한테 발급한 증서를 양도를 합니다. 그럼 이 증서의 소지자가 개발 지역에서 토지 개발을 원하는 사람에게 자유롭게 매매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6번에다가 베풀쳐 보세요. 자, 지금 개발권과 소유권을 일치시켰어요? 분리했어요. 분리해서 보존적의 토지 소유자에 있는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개발권을 갈급해주고 이 개발권을 기간에 매매할 수 있죠. 그래서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른 무슨성 문제를 해결한 건가요? 형평성이죠. 이게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장점은 1번, 공적 주체의 직접적인 비용 부담 없이 규제에 따른 손실 보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주 시장 기구를 통해서 갔죠, 그죠?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얘가 시험 문제 한 세 번 정도 나왔는데 아직 TDR은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다는 거 꼭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소유권과 개발권을, 자, 일치시켰습니까? 분리했습니까? 분리해서 소유권을 넘겼나요? 개발권을 양도했나요? 양도했고, 정부가 직접 재정 부담을 했어요? 시장 기구에 맡겼어요? 맡겼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용적률을 사고 파니까 이제 우리가 공중공간을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또 입문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잡아드릴 거는 21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아시면, 자, 거기에 토지은행제도라는 게 있나요? 이것도 별표. 토지은행제도. 자, 이것도 이제 우리 학개론에서 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거기 있는 뭐 토지적성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공법에 배우신 다음에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지은행은 자체가 하나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학교론에서. 그래서 토지은행은 공공토지비축제도로, 자, 이건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자, 공공토지비축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은행은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역지구제, TDR, 그 다음에 토지은행만 요번 과정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토지은행은 토지를 은행에 맡기는 게 아니라 토지를 비축한다는 얘기예요. 비축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토지비축제도라고 그래요. 공공. 그래서 공공토지비축제도.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에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현재 시행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가 하고 있거든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정부가 미개발지는 아직 개발됐어요? 개발이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면 비쌉니까? 쌉니까? 싸죠.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저렴한 가격으로 미개발 토지를 대량 구입해서 매수해서 비축했다가 민간에게 팔거나 대여합니다. 토지개발업체 수요자한테 분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직접 했기 때문에 자 이것도 이제 직접적 개입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직접적 개입 수단이 되거나 방법이 된다는 거 이렇게 보면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얘는 이제 개념을 읽어볼게요. 자 미래 용도를 위해서 정부가 미리 비싼 값이에요 저렴한 가격이에요 개발이에요 미개발이에요 구입해서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공공 자유보유라는 것은 직접 자기가 보유하거나 임대보유는 이제 임대해 줄 수도 있어요. 비축했다가 추후 토지 수요 증가에 대응해서 자 수요자라는 것은 이제 민간 토지 개발업자한테 분양을 할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별표. 자,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스, 토지은행에 설치하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우리나라의 토지은행 제도라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굵은 글씨,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에 자는 토지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LH공사에서 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장점과 단점의 별표를 쳐보세요. 장점과 단점. 자, 장점은 자 투기 수요 억제 및 수급 조절을 위해서 토지 시장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공공개발 용지를 원활하게 정부가 하니까 저렴하게 공급할 수도 있고요. 뭐 보상비 절감으로 정부 재정 절감 및 조기 편익을 실현할 수도 있고 자 중요한 게 동그라미 5번이에요. 자 미개발제다 보니까 민간이 하면 난개발을 하거든요.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토지 개발 방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집가 안정 및 이것 때문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개발이 사회에 한원화할 수 있는 개발이 환수 제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단점은 여러분 생각할 때 막대한 토지 매입비가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겠어요. 들어가고 정부가 땅을 샀다는 소문이 들면 주변 토지값이 올라가요. 그 투기를 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관리 문제도 생겨요. 미개발제다 보니까 빈민들이 무허가 주택을 지을 수도 있죠. 그래서 관리 문제도 생긴다. 여기까지만 염두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어때요? 거기 보시면 토지를 매입할 때와 토지를 활용할 시기의 가도기 동안 관리해야 하는 문제를 발생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여기까지. 그래서 동영상 들으신 분도 지역지구제 TDR 토지은행까지만 잡으세요.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216페이지 토지 선매 제도는 공법 시간에 배우십니다. 그죠? 배우시고 나서 제가 우리 학교론에 나올 수 있는 것만 좀 찍어드리도록 하고요. 공용개발 한제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도시개발 사업에서 배우시니까 공법을 한번 딱 읽고 다음에 제가 해드리도록 하고요. 넘겨보세요. 그럼 어디가 중요하냐면 넘기시면은 이제 219페이지로 가시면은 용어정리입니다. 219페이지 가시면은 자, 거기 보시면 개발이익 환수제도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의의가 중요합니다. 자, 개발이익 환수제도라는 자체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자,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자, 어떻습니까? 개발이익을 환수한다. 그러면 개발이익 환수제도. 자. 자, 토지가 인접성 때문에, 자, 29번지에 정부가 개발을 하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30번지에 갑돌이 땅값이 안 올라가겠어요? 땅값이 올라가겠어요. 올라가죠. 그럼 얘가 노력해서 그래요? 정부가 개발해서 그래요? 그럼 개발이익이 사유화될 수 있죠. 그럼 반드시 환수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미소 쳐보세요.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용 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할 때입니다. 요게 나왔었거든요. 정상지가 상승을 초과해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계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개발이익이라 그래요. 자 그렇다면 3번에 보시면은 국가는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 노력과 관계없이 정상지가 상승을 초과했다면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이를 개발부담금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개발부담금으로 환수를 합니다. 이게 환수제도예요.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용어정리가 우리가 좀 전에 개발이익이라는 거 얘기했고요. 정상지가 상승은 한번 읽어보시고 3번에 이제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국가가 부과하는 징수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 개발부담금도 간접적 개입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죠? 꼭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토지 공적 개념이라는 거에서 자 오른쪽에 보시면 굵은 글씨에다 배포쳐 보세요. 자 오른쪽 가시면은 토지 초과 이득세법 헌법 불합치 결정을 1999년 택지 소유 상한법에 의한 결정을 막아 지금 우리가 시행되고 있다 폐기됐어요. 두 가지가. 그래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게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택지 소유 상한은 지금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택지 소유 상한제에 관한 법률은 이원 판결로 시행하지 않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초과 이득세도 폐지됐어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양도세만으로 부동산 경기 과열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집값 상승만을 기대하는 유토지의 공급을 촉진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였는데 폐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초과 이득세와 그 다음에 택지 소유 상한제 요 두 가지는 시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폐기됐습니까? 폐기됐다는 거를 꼭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아까 TDR도 우리나라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죠. 그죠? 요거. 그래서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 않은 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221페이지로 갈게요. 주택정책입니다. 주택정책은 제가 어디로 여러분 유인하냐면 페이지 224페이지로 가볼게요. 224 가시면은 임대주택정책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별표를 3개 치십니다. 자, 무조건 뜨는데 특히 임대료 규제가 잘 나와요. 그래서 이번 과정은 제가 임대료 규제 쪽으로 좀 치우쳐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고 보조는 아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공공도 그렇게 보시면서 자 주택정책 들어갈게요. 임대료 보조의 그 임대료 규제가 가장 출제빈도가 높습니다. 자 이게 왜 출제빈도가 높은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들어갑니다. 자 주택정책이요. 주택정책은 당연히 저소득층을 위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임차인 보호. 그 대표적인 게 임대료 규제가 가장 유력해요. 임대료 규제. 근데 임대료 규제가 왜 유력하고 요 정책을 써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위주로 좀 가겠습니다. 자, 임대료 규제입니다. 임대료 규제를 가게 되면 자,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라 그래요. 분양가 상한제다. 일단 상한제라는 걸 보여드릴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이란 자체가 가격하고 양이 있다. 자, 균형이라는 건 누가 만나야지만 균형을 내요. 수요하고 공급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공급하고 수요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균형점이 형성이 되고 여기서 임대료와 양이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를 가격을 균형 임대료라고 합니다. 균형 임대료 또는 시장 임대료라고 하죠. 시장상에 지금 1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다 보니까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고 가격제예요. 상한제면서. 자, 최고 가격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는데 왜 최저임금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최저임금제는 그걸 정해놓고 이걸 정해놓고 못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최고 가격제는 정부가 제한하고 못 올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가지인데요. 자, 여기가 이제 규제임대료를 만약에 130만 원으로 규제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높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낮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규제임대료를 낮게 합니다. 당연히 임차인 보호하니까 낮게 하는 것이 효과 있겠죠. 규제임대료를 낮게 합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70만 원으로 규제를 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0만 원을 임대인이 받는데 한 임대인이 130만 원 받아요. 그럼 근로 임차인이 안 갑니다. 그죠? 그럼 얘는 여기서 초과 공급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자, 이걸 올린다는 자체는 잡는 건 문제가 되고 얘는 다시 원래대로 올려 그래요.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높게 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정답이에요. 근데 가격을 낮추게 되면요 임차인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단기와 장기를 가지고 좀 갈 텐데 자 일단은 펜을 들어보시고 가볼게요. 자입니다. 자 224페이지 임대료 규제는 최저가격제예요 최고가격제예요. 자 의해 보시면 자 제가 임차자를 보호했죠. 임차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를 낮게 설정했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 오른쪽에 양가로 4번의 별표. 자, 제가 규제 임대료가 시장보다 높을 때는 영향을 줘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배평.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게 수준으로 결정될 경우는 임대주택의 임대료와 공급량에는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수용급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은 임대인은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죠. 다시 원래 들어오니 우리가 정책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단기 효과와 자칫이 보시면 장기 효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걸 이제 묶어서 보는데요. 자, 우리가 탄력성을 배우셨어요. 단기는 시간을 굉장히 짧게 줘서 자, 수요든 공급이든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특히 이제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이 비탄력적은 뭐냐면 가격에 대한 반응의 양의 변화거든요. 양의 변화를 적게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면 임대인들은 임대주택을 공급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려고 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단기는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럼 공급을 못 줄인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해서 균형이 100만 원에서 자, 지금 70만 원으로 내리죠. 그럼 당연히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원래 기존에 열이라는 균형이 있었어요. 이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금 같이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기존 임차인들이에요. 그럼 기존 임차인들은 30만 원만큼 떨어지니까 혜택을 보죠. 그래서 임대인에 대한 수입이 얘한테 또 소득 재분배한다고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 여기가 열이고요. 여기가 수요가 15이니까 어떻습니까? 사려고 하는 사람이 초과 수요가 벌어져서 주택 구하기가 어려워서 주거 이동이 저하되지만 단기는 공급을 못 줄이기 때문에 그래도 효과가 있어요. 그죠? 근데 장기로 갈게요. 장기는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공급을 안 줄이겠어요? 다른 용도로 공급을 줄이겠어요? 그럼 물량이 확 줄어들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임대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장기로 가서는 탄력적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장기로 가서는 탄력적이 되니까 자, 저 그래프가 눕게 되죠.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그래서 단기는 못 줄여서 자, 요동타에서 이제 우리가 이루어져요. 여기서 이제 100만 원이면 70만 원으로 규제하니까 아까는 요만큼 요게 10개라면 여기 15개여서 5개밖에 초과 수요 안 벌어졌는데 장기에서는 얘네들은 다른 용도로 공급을 줄여버립니다. 그럼 공급이 늘어나겠어요? 공급이 줄어들겠어요? 줄죠. 그래서 10개에서 5개로 줄어버려요. 그럼 여기가 공급이고요. 자, 여기가 수요라고 한다면 이제 10만큼의 초과 수요가 벌어져서 더 주택 구하기가 쉬워지겠어요? 어려워지겠어요? 어려워지죠. 그죠? 그러면서 자, 양을 줄이니까 질도 떨어지죠. 도배 같은 거 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못 올리게 하니까 왜 여러분들 프리미엄이 형성된다는 뒷거래 아시죠? 암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암시장이 형성이 돼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70만 원이 아닌 130만 원으로 요 60만 원만큼 피가 붙어도 그걸 산다는 얘기죠. 이중가격이 형성됩니다. 그럼 장기에는 더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부작용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단기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여러분들 좀 잡는 게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자, 단기 효과입니다. 단기 효과는 자, 3번으로 가세요. 임대료 규제를 실시하면 단기는 이 저자분이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단어를 썼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는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나왔어요. 완전히 반응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못 줄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임대료 규제에 대한 공급 감소분이 작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규제된 임대료를 혜택을 받게 되죠. 기존 임차인이. 그러면 4번 배표. 그럼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으며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장기로 굵은 곳이 1번. 자,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하죠. 그럼 초과 수요가 그냥입니까? 단기보다 더 많아집니까? 많아져요. 그럼 주택 구하기가 더 쉬워지겠어요? 어려워지겠어요?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장기에는 임대주택 수요 공급이 좀 더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은 뭐냐면 양의 변화를 더 공급자는 더 줄이려고 하고 수요자는 더 늘리려고 하죠. 그래서 더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면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해서 초과 수요가 더 많이 발생하거든요. 자, 임대부동산의 질적 저하를 유발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도배를 안 해주고 5쪽 가시면 3번 다음에 암시장 아까 암거래가 있었죠. 이중가격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임차인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주거이동은 활발하지 않고 저하되겠죠. 그래서 맨 밑에 저소층에 대한 임차인들의 주택난이 더 심각하겠죠. 요 정도만 보시고요. 자, 보조는 깊게 보지 마시고 규제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좀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조정책으로 가요. 자, 보조정책은 아웃라인만 잡을게요. 크게 보겠습니다. 크게 아웃라인만 잡자. 자, 들어갑니다. 자, 임대료 보조는, 자, 우리가 보조가 나오면 다 간접이거든요. 간접적 개입입니다. 간접적 개입수단. 자, 30만원만큼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30만원만큼 더 쓸 수 있는 능력이 높아져서 실질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럼 실질소득이 증가하면 주택을 더 살 수 있겠죠, 그죠? 주택 소비도 늘어나고, 나오면 다른 것도 살 수 있어요. 그럼 비주택 소비도 늘어나죠. 그러면서 효용도 커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보조 방식이 수요측한테 보조해주는 게 있고, 공급자한테 보조해주는 게 있거든요. 수요측이 이제 임차인한테 보조주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잡으실 게 아까 얘와 좀 다릅니다. 단기와 장기가. 단기는 공급이 됩니까? 공급이 안 됩니까? 안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수요만 증가하니까 자, 우리가 가격이 상승해서 임대료가 올라가 버려요. 그죠? 그럼 임대료가 올라가 버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임차인이 좋아요? 임대인이 좋아요? 임대인이 혜택할 거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한테 혜택하고요. 임대인한테 혜택하고 그럼 장기에 가서 어떻습니까? 또 신규 물량을 늘리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면 다시 가격이 하락하거든요. 그럼 임대료가 하락하면 임대인이 좋아요? 임차인이 좋아요? 임차인 좋죠. 그죠? 그래서 얘는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한다는 게 키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임차인 혜택 온다.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의의 갑니다. 자, 이거는 저소득층을 위한 거고요. 자,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의 전부가 무상으로 임대를 보조해줬죠. 자, 그러면 수요자와 공급자 보조 있는데 넘겨보세요. 집세 보조와 현금 보조는 지금 보지 마시고 그냥 넘기시면은 박스가 있어요. 박스 보시면은 장단기 효과라는 게 있나요? 펴보십시오. 자, 정부가 단기적 효과는 어떻습니까? 임차 입장에서는 실질소득이 30만 원만큼 증가하니까 주택 소비량도 증가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임대업자들이 좋죠. 초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장기로 가면 어떨까요? 자,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초과이 발생하면 그냥요 공급이 늘어나요. 그럼 임대료가 하락하니까 임대료 보조만큼의 공급 증가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죠? 이렇게 임차인한테 혜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그 위에 보시면 공급자 보조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죠? 네. 거기 동그라미 2번에 공급자 보조 있어요? 자, 공급자 보조는 수요자 보조랑 틀립니다. 공급자한테 보조해주는 거죠. 공급자. 그러니까 생산자라고 하죠. 생산자. 얘한테 보조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들어보시면 자 30만원만큼 임대료를 조금 보조해주니까 얘가 또 건설자금 이자 같은 걸 또 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건설자금 이자를 또 지원해줘요. 자 이자를 또 감소시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생산비가 줄어요. 생산비가 주니까 공급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서 임대료가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가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나니 임차인 혜택으로 가겠죠.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공급은 단기는 돼요, 단기는 안 돼요. 안 되죠. 장기 나타난다. 이 정도만. 자, 그래서 가볼게요. 위에 생산자 보조 갑니다. 공급자 보조. 자, 낮은 금리로 건설 자금을 지원해줘요. 그럼 생산비를 낮추니까 그냥입니까? 공급이 늘어납니까?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하락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임차인한테 혜택을 간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은 제가 딱 2번만 체크합니다. 동그라미 2번만 기출했어요. 제가 소비자 보조, 생산자 보조 박스. 자, 갑니다. 소비자한테 보조해 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한테 보조해 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주거지 선택을 해볼게요. 우리가 주거지 선택의 자유. 자, 주거지 선택을 자유롭게 간다는 거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생산자한테 보조해주면 지 마음대로 막 짓거든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요자가 자기가 돈이 생겨야 선택이 자유롭겠죠. 그래서 소비자한테 보조해주는 게 더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동그라미 2번 별표 치셨어요? 그래서 소비자 보조가 생산자 보조보다 소비자의 주거지 선택 자유가 그냥입니까? 더 보장됩니까? 보장되겠죠. 그죠? 이 정도만 가지고 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우처라는 게 왜 생겼냐면 자, 우리나라에 이제 이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자, 30만 원을 현찰로 주니까 막 핸드폰을 바꾸고 디카를 막 사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바우처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바우처는 쿠폰으로 줍니다. 그래서 얘도 임대료 수요자 보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자, 어떻습니까? 바우처로 주니까 집을 못 바꾸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임차인한테 주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주면 임대인이 현금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 나라에서 임대료 보조로 현금이 아니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수요자 중심의 임대료 보조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만 가져가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공공임대주택은 거기 의의만 가세요. 요즘은 단기장기가 좀 안 나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의의만. 자, 이렇게 보조까지 해주니까 정부가 안 되겠어요. 아, 안 되겠다. 그러면은 정부가 아까 생산자 보조 방식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들한테 보조를 해줘서 좀 공급을 많이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임대의 생산자 보조를 30만 원만큼 이제 보조해 주니까 얘네들 어떻습니까? 생산비를 줄이니까 어때요? 그만큼 70만 원에 팔아도 되죠. 싸게. 그래서 이제 어떨까?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갑니다. 자, 공공임대주택은 자 공공이 들어가니까 직접적 개입이라고 적으세요. 직접적 개입 수단이라는 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자, 우리가 왜 행복주택 같은 거 우리가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자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사적 시장이 원래 아까 가격 공급과 수요가 있어서 자 가격을 아까 100만 원으로 했는데 규제하니까 부작용이 발생했죠. 그래서 그냥 100만 원으로 가고 공공이니까 아까 간접이었어요. 여러분들 직접이었어요. 직접이죠. 그래서 공적 시장에 그럼 비싸게 좀 팔아야 돼요. 싸게 공급을 해야 돼요. 싸게. 70만 원으로 공급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이 많아져요. 많아지면 선택의 폭이 좁아지겠어요. 선택의 폭이 넓어지겠어요. 넓어지죠. 수요자를 굉장히 탄력성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리하게 만들어서 임대인이 재산세에 대해서 건물을 부과하게 되면 얘한테 전가시키거든요. 여기 조세 부담이 좀 완화될 수가 있죠. 그래도 이렇게 해서 봅니다. 자, 의의 갑니다. 자, 민간 부분에 필요한 만큼의 저가주택이 공급되지 못할 때, 부족했을 때,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하는 것이 아까 시장 임대료보다 높은 가격이에요? 저렴한 가격이에요? 임대주택이 제공했죠. 그래서 이것도 직접적 개입이다. 자, 그 정도만 갖고 가세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자, 최근의 경향이 어떤 게 또 출제가 되냐면, 넘겨보시면은, 23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232페이지에 가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분양주택정책에 분양가 규제정책 상한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를 하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슈가 돼서, 요번에도 나왔어요, 상한제가. 그래서 임대료 규제랑 거의 비슷한 정책이거든요. 가격 통제예요. 자, 요게 있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났냐. 그게 나왔었는데요. 자, 들어갑니다. 분양가 상한제죠.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최고가격제예요. 그래서 자 시장에서 지금 나와 있는 가격이 가격하고 양을 봤을 때 자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시장에서 평당 천만 원을 받고 있어요. 천만 원을 시장가격입니다. 근데 정부가 저소득을 위해서 이 가격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죠? 이 이상으로 했을 때 효과가 없는 거죠. 내려야 되죠. 그래서 일정 수장 내려버려요. 그래서 규제 가격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니네들 평당 800만 원 받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쟤랑 똑같이 초과 수요가 발생이 돼요. 쟤랑 똑같이. 자 그러면서 사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물량이 부족하고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요. 분양가가 인하돼요.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럼 가격이 떨어지면 여러분들 공급자들이 공급을 하려고 그랬어요. 공급을 줄이려고 하겠어요. 줄이죠. 그래서 공급도 줄고 질도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량이 안 나옵니다. 그죠? 장기적으로 잠겨버리죠. 그럼 얘들이 중고주택 가격이 상승해버려요. 이건 분양가와 이 시세 차익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기 가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럼 투기 가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택 구하기가 더 쉬워져요? 더 어려워져요? 어려워지죠. 그래서 자 분양가 규제 정책 상한제 배표 주택가격 안정은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을 확대하고자 호화 사치주택의 건설을 억제하는 거죠. 효과는요. 들어갑니다.
자, 분양가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투기 수요를 증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감소시켜버리죠. 그럼 주택가격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거죠. 주택 생산 업체가 어떻게 됩니까? 경쟁력이 약화되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 산업의 선성성이 저하되고 분양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가 있으니까 투기 수요가 유발되죠. 청약 가열이 이루어지면서 주택가격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또 넓은 평수를 또 사서 시세 차이니까 주택의 가소비와 자원 낭비를 가져오니까 더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오른쪽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걸 펼쳐보세요. 자, 얘는 서민 1, 2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2009년에 5월부터 시행된 주거 형태로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3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고법에 배우세요. 그럼 학교론에 뭐가 중요하냐면 300세대라는 게 중요합니다. 300세대 미만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얘는 자 밑에 가시면 3번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적용받지 않는다. 않는다는 게 있죠. 이 두 가지만 잡으시면은 거의 여기 안에서 시험지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선분양과 후분양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게 안 나오다가 올해 나왔거든요. 선분양과 후분양이. 자, 그래서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들어보세요. 자, 이 분양가 상한제가 1970년대 우리나라에 처음 시작됐어요. 저기 압구정서부터 음마파트까지. 그다 보니까 현대건설에 입이 튀어나옵니다. 우리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입을 막으려고 선분양 제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지금 나 선분양입니다. 그래서 팔고 져서 선분양이 지금 모델하우스를 짓죠. 모델하우스. 그 모델하우스를 져서 우리가 만약에 갑돌이가 자, 24평 아파트를 뭐 34평 아파트를 뭐 4억에 분양을 한다. 자, 그렇게 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우리가 요즘 어때요? 분할 납부하죠? 이 선분양이에요. 그죠? 근데 이 후분양으로 지금 가려고 하거든요. 문제가 돼서. 후분양은 직구 팝니다. 그래서 나왔던 것만 좀 말씀드려보죠. 직구 팔아요. 지금 시험에 나왔던 것만.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선분양은 계약금을, 중도금, 잔금을, 이자 부담을 소비자가 안고 가고요. 얘는 직구 팔다 보니까 돈을 건설회사가 땡겨요. 그죠? 그래서 이자 부담을 공급자가 갖고 갑니다. 이자 부담을 공급자가.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자 부담을 형식적으로 냈지만 나중에 또 전가시킬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어떤 것 때문에 후분양으로 가야 되냐면 투기예요. 자, 우리가 계약금 내고 요즘 굉장히 이슈 많죠. 그죠? 요새 이제 어떻습니까? 규제 지역이 막 풀린데 막 분양 막 어때요? 지금 선분양으로서 지금 막 모델하우스 날려가지고 피부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형성이 됩니다. 투기 가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이 후분양으로 좀 갈까라는 생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갈까. 또 선분양을 하면 뭐가 중요하냐면 견본주택이 또 필요하고 중요한 건 나중에는 잔금 시점에 부실공사가 초래될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지으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습니까?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견본주택 필요 없고 부실공사가 초래되지 않으니까 소비자 위주로 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건설회사 입을 막았으니까 공급자 위주고 얘는 수요자 위주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어떤 게 나왔냐면 문제점이 발생돼요. 선분양은 그냥요, 팔고 져요. 그럼 돈이 들어와요. 건설회사가 또 부지 사서 공급하면 돼요. 공급이 늘어납니다. 근데 후분양은요, 어떤 게 나왔었냐면 자, 건설회사가 질려면 대형 건설사만 돈을 빌려요. 그럼 대형 건설사에 독점이 되니까 물량이 안 나와버려요. 장기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감소한다까지가 우리가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갑니다. 선분양은, 자, 밑에 갑니다. 제가 아까 그냥입니까? 공급자 중심이었습니까? 그죠? 따르세요. 팔고 짓고. 그래서 넘겨보세요. 그럼 얘는 어떻습니까? 선분양은 건설사의 금융비용 절감 등을 위해서 주택 자금을 확보하기, 용이하기, 할 만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죠. 공급이 늘어났는데. 단점 뭐예요? 자, 건설회사가 도산되거나 부도 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부도 위험을 소비자가 안고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자, 아까 견본주택이 필요하죠. 근데 이게 나중에 그거 안 맞으니까 완공되면은 괴리된다는 건 부실공사가 초래될 수도 있어요. 근데 후분양은 따라서 짓고 판다. 자, 그럼 어떻게 짓고 팔죠. 그럼 장점은 어떻습니까? 이 부도가 나게 되면 부도 위험을 건설회사가 안고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자에 대한 보호 정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성된 상품이 비교 가능하니까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견본주택도 필요 없고 부실공사 분쟁이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단점 뭐죠? 아까는
얘는 분할 납부하니까 목돈 부담이 주는데 얘는 목돈 부담이 늘어나는 게 좀 단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기간에 목돈 마련하는 게 부담이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설업체가 건설 자금을 직접 조달한다는 부담이 있고요.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품질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군수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그래서 대형 건설사의 독점으로 가니까 물량이 공급이 감소한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공급이 감소한다는 자체가 그 전에 나왔었고 30회 때 나왔던 지문이 자 선분양은 이자 부담을 소비자가 하고 얘가 공급자가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선분양 후분양도 이제 기출문제 확실하게 굳혔어요.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조세 정책은 이 조세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 조세라는 자체가 우리 학교로 나와서 이제 목적하고 기능하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솔직히 뭐 국세냐 BSH 누진세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그 우리 세법에서 배우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학개론의 세법 문제가 하나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게 나오느냐. 특히 이제 우리가 국세와 지방세, 취득, 보유, 양도라는 게 바꿔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세법을 한 다음에 나중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아예 다음 시간에는 완전히 학개론적인 말 그렇게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쉬었다 갈게요.